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위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그 채팅을 좀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2부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중간에 쉬는 동안에 잠깐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요 제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목표는 같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일회용컵 보증금제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이러한 사용 규제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증금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사용은 허용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이제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세수를 좀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텀블러 같은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아무래도 비용을 조금 더 받게 되죠. 물론 이제 보증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제도를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일회용 봉투라든가 용기 같은 거는 사용을 계속 줄이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원활하게 좀 편한 점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가려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선택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규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런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확 전부 다를 규제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보증금제, 그렇죠. 보증금제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실제로 카페에서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설명이기 때문에 보증금제는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별도 협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예 상태인데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빨대. 11월 24일날 그 현재는 이제 권고 상태로 하고 있죠. 법적으로는 4월에 지금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요, 규제 내용이.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나 이런 영향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제 지자체가 직접 이제 단속을 할때 적발보다는 이제 지도 또는 권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자발적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계도를 지금 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데, 11월 24일부터는 이제 제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유력하게 그때는 단속도 부활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고 좀 최종적으로는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로봇은 되는데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로봇 수로 해가지고 하는 무인 판매점 늘고 있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로봇으로 판매하는 곳이 이제 막 시장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제도까지 가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판매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은 아직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판기도 결국은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현재까지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같다라고 봐서
아직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곳 이러한 부분들은 규제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전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카페 보증금도 계속 얘기하셨고요. 아까 그 생분해성 수지 제품 가지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이제 폐기물로 됐을 때 일반 비닐봉투와 달리 배출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실제 재활용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리 배출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을 했을 때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들어가면 제품의 품질을 낮추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인도 따로 배출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고객분들이 말 안 통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처음에 우리 그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품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일회용품하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회용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품은 결국 고객이 사용하는 건데 실제 규제는 고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매장에서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품에 대한 정의라는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점검을 나가가지고 갔을 때 무조건 이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이 발견됐다. 그럼 바로 단속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일회용품을 이분이 가져고 나가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드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을 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실제로 점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기 마음대로 매장에서 안내해 드린 것과 달리 본인이 그냥 스스로 앉아가지고 그냥 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예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처벌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것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카톡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카파라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보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때도 처벌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적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적발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진만 보고서 우리가 처벌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등 뭐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이제 질문이 있는데 대형 매장 유사한 질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홈플러스라든가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 마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같이 배달을 하거든요. 이럴 때 온라인으로서 판매할 때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을 같이 겸해서 판매할 때는 당초에 현장, 즉 매장에 대해 적용되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할 때 그 배달의 민족에 가입해 가지고 업장에서 가입을 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회용품 규제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배달을 시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때는 예외다라고 보면 되고요. 종이백은 왜 허용하는지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합성수지보다는 종이가 환경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종이백을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이백마저 없으면은 대체품이 사실은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이백은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회용품하고 배달용기 등도 가급적이면은 다회용기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이용품으로 배달하는 것들을 관련 업계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고객들이 말 바꾼 사람도 많고 그래서 공무원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우려가 있으신데, 통상적으로 이제 점검을 할 때는 혼자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두 명이 1개조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나가는데요. 이때는 서로가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장 점주인, 즉 규제 대상인 매장 점주도 항상 같이 있으시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 혼자서 확인해가지고 적발을 한다, 이렇지는 않고요.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항상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매장 점주하고 같이 현장을 보시고 그 상황이 맞는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이제 이의가 있다면 그 이의까지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위반 여부를 확정을 하는 거죠. 다이용기, 네, 맞습니다. 다이용기 시범 사업은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은 없는지,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뭐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게 코로나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용품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할 때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품 접객에게서 봉투는 당연히 소비자가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배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업태와 상관없이 일회용 봉투는 상기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봉투가 조금 문제인데요. 이거 뒤에서 이제 아마 질의하신 사례 중에 있을 텐데,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이제 크게 보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앱이나 전화를 통해서 배달을, 주로 이제 앱을 통하겠죠.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매장 점주께서는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원에게 전달을 하면 그때 이제 가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직접 와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이걸 포장해 갈 때는, 이때는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봉투에 좀 제품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품들, 컵이라든가 용기 같은 것들은 안에서 드시는 것이라든가 밖에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그 목적 자체가 담아서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비닐봉투를 바꿔서 매장 안에서 돌아다니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밖에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인데, 법에서는 현재 지금 매장에서 공급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는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상 제공 금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매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주문하시고 그걸 포장해 가신다고 할 때는 돈을 받고 파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달하고 매장에서 직접 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배달은 배달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매장에서 고객이 직접 주문해가지고 포장해서 가져 나가실 때는 그때는 유상 판매하지 마시고, 무상 판매하지 마시고 유상으로 판매하시라. 예. 네, 이 내용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그 사용 규제가 유예되고 있다? 4월 이후로 지금도 매장 내 사용 규제가 유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예인가요? 이러한 질문인데요. 4월 달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는 이미 부활됐습니다. 지금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적발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예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좀 권고를 하는 정도 수준이고, 11월 24일부터는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예를 했던 건데, 이러한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11월 24일부터는 시행할 거라고 유력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근데
최종입니다. 가장 큰 처벌이 300만 원인 거고, 보통 시행령에서는 1차, 2차, 3차 이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뭐 50만 원, 뭐 2차 때는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300만 원을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11월 24일부터 식품 접객업 비닐봉투 사용 금지인데 휴게음식점도 대상인가요? 휴게음식점은 식품 접객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에 해당될 때는 식품 접객업소의 규제사항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일단은 워낙에 이제 댓글에서 보지도 않으면서 지 혼자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보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준비됐던 거 마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또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PLA 등 생물활성 투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활성 제품 PLA는 이제 사실은 생물활성 제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상 거의 합성 수지 제품하고 거의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 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생물활성 수지 제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무상 제공 금지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질문에서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생물활성 수지 제품이 무상 제공 금지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단서에 다만 생물활성 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법에서는 무상 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을 항상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 해석을 할 때는 생물활성 수지 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인 업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하고 생산 업체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EPR이라고 해서 별도 또 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제도라고 해서 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별도 제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시죠.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는 종이 재질의 봉투 또는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 중이던 병이 음료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비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속비닐이 가능한지요? 아까 그 속비닐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했었죠. 수분이 있는 경우, 표면에 수분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에 있던 병이 음료가 상온에서 왔을 때 온도 차이로 인해서 표면에 수분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분이 그냥 발생한 거죠. 이런 경우에 그냥 딱 그러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속비닐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하는데 도넛을 속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전달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요? 네, 이 속비닐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가능합니다. 과자, 일반 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제 사시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봉투, 쇼핑백의 규제 대상에 해당이 합니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일회용 봉투에 해당하는지, 네, 이 경우에도 비닐 봉투에 해당하는데요. 비닐 봉투하고 큰 차이는 없죠. 나눠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용 봉투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은 것을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캔디나 젤리 같은 경우에 이제 통에다가 큰 통이 있고 여기서 이제 따로 담아가지고 가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장용으로 쓸 봉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과점에서 빵 같은 경우를 개별적으로 포장을 하고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거는 이제 포장으로 간주를 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도 규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종이컵 규제를 하고는 있죠. 그런데 종이를 모두 규제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휴게음식점을 등록되어 있고 만두를 판매하는 10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인데 고객에게 일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한지. 음식점의 경우에는 도소매업과 다르게 규모에 대해서 별도 예외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하고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매장 영업자가 구매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일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종량제 봉투가 지역별로 좀 가격이 다르고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서 아마 실제로는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도 원지 종류, 제조사 등을 표시를 해야 되는지. 네, 순수 종이로 된 것은 재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보 표시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 추가로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봉투를 좀 사용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내려가지고요. 현재 지금 종량제, 재사용 종량제 봉투라고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종량제 봉투가 있거든요. 이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 업소로 지정이 돼야 판매가 가능한데 현재 지금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내렸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지정 신청을 해서 받으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비닐봉투 대용으로 해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아마 공급하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재사용 종량제 봉투 도입 관련인데요. 일부 지역은 재사용 봉투 종류가 한정이고 가격도 비싼 것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가격은 다르더라도 다 도입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일회용 봉투 대용으로 해서 재사용 봉투, 종량제 봉투를 얘기를 하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아예 이제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어떤 곳들이냐면 폐기물 자체가 발생량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종량제 봉투를 운영을 안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은 종량제 봉투로 운영을 안 하고 마을 단위로 종량제를 합니다. 이런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울릉도 같은 경우가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전라도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그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지금 이제 마을제로 마을 종량제 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에다가 그런 곳들까지 포함해서 만들고 판매를 해라라고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곳들이 아닌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새로 추가되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새로 지정돼서 홈플러스나 또는 뭐 이런 대형마트에서처럼 종량제 봉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에는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집에서 닭배를 회수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일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규제 대상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고객에게 제공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그 폐기물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회용 규제 대상이라고 보지 하지 않는 거죠.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용 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안내 지침에 맞는 쇼핑백은 무상 제공이 가능한지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규정에 맞는 종이 재질의 봉투는 유무사항을 저희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또는 그 사용하시는 매장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 선물 세트로 제공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 대상이냐? 이것도 일회로 제공할 목적이라면 일회용품으로 보고요. 이때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 대상인지?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자 형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장으로 간주해서 이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대상이냐인데요. 대규모 점포 내에 있는 또는 슈퍼마켓에 입점해 있는 모든 업체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 내에 있는데 A라는 업체는 안 되고 저쪽은 적용받고 이제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백화점 내에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모두 동일한 기준을 받습니다. 종합소매업에서 인터넷 앱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배달원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지, 이거는 종합소매업이죠. 음식점이 아니죠. 그래서 도소매업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음식물과는 달리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단면 코팅 종이 쇼핑백 제조 시 바닥면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가 누락되어 이를 수기 또는 스탬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결국 이제 정보 제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스탬프 또는 수기로 해서도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공간으로 해당합니다. 예시를 이제 몇 가지 들고 그 다음에 규제 적용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건은 뭐냐면 질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매장 허가를 받은 것은 요만큼인데 근데 밖에서 파라솔을 내가 이제 거기다가 내놨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매장이 아닌 밖에서 거기서 이제 음식물을 드신다 할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느냐의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을 위해서 본인들이 제공한 공간이고 허가받은 것과 달리 본인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매장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후 매장 바로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인지, 비슷한 경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솔이 있는 곳이냐 아니면 바로 앞에 공원 벤치가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파라솔을 내가 설치해놓고 고객이 와서 드시는 거라면 이거는 매장 주가 본인의 관리하에 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장과 동일하게 본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매장 바로 앞이라고 해도 공원 벤치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이거는 매장 점주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는 겁니다. 매장이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시장 내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일회용품에 포장된 음식을 저희 매장에서 함께 드시고는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 매장이 불이익을 받는 건지요? 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일회용품을 제공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손님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병원 급식소를 운영 중인데 구내식당으로 와 식사하기 어려운 일부 의료진에게 식사를 이송하는 경우
식기류 회수 및 위생상의 문제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일부 의료진이라는 게 수술실 같은 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실에서 이제 뭐 하는 뭐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구내 식당까지 직접 와가지고 드실 수 없을 때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제 위생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가능합니다. 매장 그 구내식당 관리 대상 범위가 아니라고 봐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급식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다회용기라든가 세척시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를 드립니다. 축구 경기장 내 실내 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펍에서 구매한 음식을 축구장 야외 관람석에서 드시는 경우 일회용품에 제공해도 되는지라는 질문인데요. 네, 그 야외 관람석은 그 해당 펍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죠.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야외 테라스 등 공용 공간에 위치한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냐라는 질문인데요. 공용 공간 또는 이동 통로에 위치한 벤치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표면을 오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 이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회용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질과 상관없이 일회용품으로 제공되는 수저, 포크, 나이프는 규제 대상이냐라는 질문인데요. 합성수지 재질만 대상입니다. 컵라면의 경우에도 나무젓가락 일회용품 사용하고 있죠. 이때는 이제 같이 나온 거라고 봐서 이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PC방에서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나무젓가락은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 제품한 거는 이제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매장에서. 그래서 그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외에는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지, 나무로 된 젓가락도 사용은 가능한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출입구에 비치를 하고 별도 회수통, 쓰레기통 같은 경우를 비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장 내 햄버거 메뉴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나무꼬치를 사용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무꼬치인데 이거를 이제 이쑤시개하고 이제 동일하게 보셔서 질문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는데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는 그 일반 이쑤시개를 가지고 하시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이때는 이쑤시개의 원래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되고, 다만 이제 포크 대용으로 한다면 그 어떤 기존의 이쑤시개하고 좀 다른 형태로 가실 때는 가능하십니다. 나무젓가락에 낙지를 꽂아서 낙지 호롱구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 경우도 규제 대상인지, 낙지 호롱구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리 도구로 봐서 이때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회용 빨대 및 젖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냐? 이때도 합성수지만 제한 대상이 되고요. 종이라든가 다른 재질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외부로 갈 때는 합성수지 빨대는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중에 업종이 워낙 다양하겠지만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슈퍼, 편의점 등 세부적인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내용은 여기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은 모두가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업종별로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따로따로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캐리어 비닐이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A4 규격 또는 1리터 이하의 종이봉투 쇼핑백일 때 무상으로 판매해도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비닐이 아니고 종이로 된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들어진 캐리어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 대상의 물티슈에 내용물이 천연 펄프라고 하더라도 포장지가 합성 수지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직 이건 이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현재 저희가 개정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개정을 할 건데 그가 개정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합성 수지 재질의 물티슈는 규제한다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인데요. 포장지가 이제 합성 수지 안에 내용물은 천연 펄프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때는 겉에 포장지는 말 그대로 포장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15분 남았는데요. 네. 햄버거 매장에서 종이에 포장해서 제공되는데 앞으로 매장 취식 시 매장 햄버거는 종이를 사용 못하나요? 종이를 이제 포장할 때 이때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종이로 싸가지고 하고 계시죠? 이때는 가능하죠. 이때는 싸게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용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싸는 거는 가능하고요. 햄버거 매장에서 다회용 플라스틱 컵의 뚜껑은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인지 컵에다가 뚜껑은 일회용인 거죠. 그러니까 뚜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규제 대상에서 봤죠. 컵은 규제 대상이지만 뚜껑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뚜껑이 일회용 플라스틱이어도 현재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면 업종에 따라 고객들의 눈높이에 따라 반발이 많아질 텐데 차라리 업종에 상관없이 판매자는 모든 컵, 모든 비닐, 종이봉투 제공을 금지하고 무조건 고객이 알아서 들고 오든지 먹든지 말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규제할 때는 사실 그 입장이 가장 편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일회용품이라는 것이 편의성 때문에 했는데 그걸 일시에 없애버린다면 여러 가지 불편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대체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딱 잘라서 해버리면 뭐 저희야 편하겠지만 실제 고객들이라든가 매장 점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걸 감당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종이로 제공되는 제품은 종이컵 이외에 봉투나 종이 캐리어, 종이 물티슈 등은 무상 제공 이슈는 없는 건가요? 종이로 되는 것들은 현재까지 이슈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못 봤고요. 종이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뜨거운 종이 홀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건의들은 좀 있습니다. 영업자는 알아도 소비자들은 모르니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도상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한계점인데요. 일회용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고객들이죠. 그래서 고객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좀 힘들어지는 거는 매장에 있는 점주들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지속하고요. 국민들이 이제 결국은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회용 봉투 주는 대로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유상으로 판매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매장 점주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매장 점주한테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지금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소연할 분들이 이제 매장 점주분들께 아마 항의를 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다들 이제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종이봉투인 경우 사용 가능하고요. 비닐봉투도 규격 이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매장 점주의 탓은 아니지만 고객은 점주를 탓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 전체가 좀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네. 편의점은 종합소매업인가요? 도소매업인가요? 종합소매업은 도소매업의 하위 카테고리고요. 편의점은 종합소매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종합소매업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규제 내용인 사용 억제로 보시면 됩니다. 11월 24일부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커피 자판기, 로봇 컵까지 로봇이 제공하는 종류가 있고, 손님이 직접 컵을 대야 커피가 나오는 류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 규제 대상인지 여부. 네, 이거 질문하셨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원두커피를 이제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원두커피를 이제 누르고 자판기 형태로 이제 누르는 거죠. 다만 이제 컵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컵만 옆에다가 비치하고 별도로 놓고서 따라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동 판매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있던 컵이 그냥 밖에 나와 있는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로. 네.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고 하면 화내고 욕하는데 매일 광고로 홍보를 하셔야지 사업주만 알고 있으면 뭐 하나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약국은 종합 소매업인가요? 네.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매업은 아니고 소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매업은 지금 24일부터는 무상 제공 금지죠. 네. 무상 제공 금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상으로는 판매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생물성 제품을 대체품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도 동일하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이제 표지 인증도 없어지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적용 기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편의점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봉투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인증 기간 종료까지 유상 판매가 가능한가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이 유상 제공 금지 대상, 무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용 억제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사용 예외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유상 판매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동 판매기에서 뽑아 매장에서 먹는 건 가능하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능하다입니다. 네. 아마 질문들도 많으실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조건도 많고요. 반면에 법에서 정한 부분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일회용품 품목은 규제 대상 품목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상황들이 법에서 제정했던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법 자체가 아직은 계속 이제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고 일부는 불공평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법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시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